오케이, 이거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아, 오징어 게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와, 진짜 다르다. 흥이기? 흥이기 맞나? 흥이기. 다르다. 치가우. 네. 이게 니혼, 니혼 데스. 우와. 아니 뭔가 느낌이 네. 아까 저 차이나타운은 휘황찬란하고 그랬다면은 여기는 뭔가 잔잔하면서 맞아요. 약간 나무 분위기. 맞아요. 따뜻해. 좋아요. 너무 와, 이런데 너무 좋다. 너무 아니 잠깐만 하라 씨 저기 앞에 한 번만 서보세요. 워낙 소매점. 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쁘다. 잘 어울린다. 어서 오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데 보면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와 잠깐만 약간 오. 와. 여기 카페가 많구나. 일본에 혹시 다들 추억이 있으신가요? 뭐 가보고 싶은 곳이나 가봤다던가. 저는 일본에 오키나와를 너무 가보고 싶어요. 오키나와. 네. 휴양지를 너무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 한 명으로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우 씨는 또 일본 가보신 적도 있고 아, 활동도 해보신 적 있잖아요. 저는 일단 일본에 정말 놀러 갔던 적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 가는데 역시 어리군요. 그때 오사카에 한번 가보고 이제 커서는 모델 잡지 활동을 위해서 일본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진짜 멤버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같이 가고 싶다고 맞아요.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정말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일본에서 오면 오스시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 엄청 맛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유명한 곳 아니에요? 데브로텔 전시관? 어? 이게 한국 최초의 호텔! 맞아요! 맞아요! 대박! 이게 또 역사가 되게 많은데 데브로텔이 또 커피를 처음으로 맞아요! 드시는 네. 어,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다다단 어? 아, 우와! 우와! 내가 보기에는 분위기 너무 취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이 느낌이 너무 좋아. 너무 다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완전 언니 스타일. 그러니까. 진심, 아 근데 진심. 그렇다. 우리 이렇게 카페 온 것도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골목 이게 골목골목을 다녀봤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골목 여행하는 거를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뭔가 사람들 그런 많은 번화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번화가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본 곳에 가봐서 제가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색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옷을 이렇게 입고 걸어다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기회가 맞아요. 별로 없는데 네. 이게 먼 발치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봤거든요. 아 진짜요? 언제 봤어요? 뒤에서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뒤에서 보는 거 좋아해요. 아 무슨 러닝인 줄 알았죠. 세상티더라고요. 아, 세상티요. 맞아요. 세상티요. 맞아요. 너무 예쁘고 저는 사실 전주에 살았었잖아요. 그쵸. 학교 가는 길도 거의 다 골목골목이었어요. 맞아, 또 맞아. 특히 지름길은 더 골목이니까 알죠. 지름길 알지. 맞아.
어릴 때 살던 그 동네도 생각나고 너무 맞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사실 시윤이는 어때요? 이런 골목 경험이 서울 출신이잖아요. 네, 서울인데 네, 그러니까.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 모든 게 다 뚫려 있는 길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다 높고 네, 다 높고 네. 나만 알고 싶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와가지고 약간 나만 알고 싶으면서도 뭔가 같이 공유도 하고 싶고 다 왔으면 좋겠으면서도 또 나와오고 싶고 약간 이런 곳을 갔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골목에서 그거 알지 다들 집 이게 저는 주택이어서 집에 있으면 밖에 소리가 다 들려요. 아, 있죠. 알죠, 알죠. 근데 갑자기 딱 집에 딱 누워 있다가 나른한 오후 일요일에 한 2시쯤에 어머.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혹시 몰라 이렇게 창문을 열고 골목을 딱 보면 뭐가 있을까? 저기에 모기차가 와요. 다들 모기차? 모기차가 뭐예요? 모기차 모르세요? 진짜 윙 모기예요? 모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트럭이 이제 운전 골목골목을 하면서 하얀 가스 같은 약을 이제 이렇게 막 하면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뒤에 쫓아다니면서 영기 막 소동차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모기차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냄새도 있어요. 맞아, 알아요. 그 소독차 냄새. 맞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골목 가면 그걸 막 쫓아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귀엽다. 또 골목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골목에 맛집이 많잖아요. 아, 그쵸, 맛집 많아. 나만 아는 맛집이라던가 친구들이랑 자주 가는 맛집이라던가. 그쵸. 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하나 난 게 있는데 제 동네에서 좀 밑으로 가면은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밑으로 가야 돼? 조금 밑으로? 네, 조금 몇 밑으로. 몇 걸음 걸어야 돼? 지하 3층 이런 느낌? 아, 네, 그 정도? 아, 맞아요. 네, 그렇게 가면은 떡볶이집이 있는데 즉석 떡볶이예요. 즉석 떡볶이! 아, 유일한 제 골목 추억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사실 이런 추억이 우리가 떠오르게끔 하는 골목 투어였어, 우리가. 아, 지금 사실 걸어온 길이. 뭔가 익숙하면서도 맞아. 처음 와본 곳이라서 그 설렘 있잖아요. 아, 설렜어? 설렜죠. 설렜죠. 나 되게 설렜어. 되게 설렜고 살짝 번화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치 그치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내 골목은 여유로워 그치 여유롭지 이거 나가고 사람이 많아지면 어떡하지? 아 고민이네 그거 진짜 안 우리만 알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골목에서 해본 게임이 있다. 골목 게임? 골목 게임. 저는 하나 있어요. 하나. 생각나는 게 땅 따먹기. 땅 따먹기. 땅 따먹기는 진짜 많이 했던 거고. 진짜 그 돌을 잘 주우면 그러니까. 돌이 칠해지는 돌이 있거든. 맞아. 하얀색. 맞아 맞아. 나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진짜 없었어 이런 거. 아니 아까 피디님한테 하자. 이런 추억 있었어요. 혹시 나이가?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아, 땅 따먹기 진짜 재밌지. 오래서 하면은 이 숫자가 또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지. 그러면 밟으니까. 근데 요즘에 또 많이 재밌겠다. 모래가 또 많이 없잖아. 그런 운동장에. 맞아요. 그러네. 그치. 거의 다 막 잔디 이런 거 많던데? 학교 운동장도 잔디로 됐잖아. 맞아요. 저 중학교 때가 다 잔디였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졸업사진 찍은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맞아요. 바닥이 잔디예요, 언니. 신기하다. 모래가 아니라. 말도 안 된다. 딱 운동장에 있다가 놀다가 신발 딱 왔을 때 이게 터는 거 아시죠? 네. 그 모래 털기. 체육복 엉덩이가. 아! 이런 게 좋겠다. 잔디요. 나가면 이런 발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거 우리 골목 얘기하다 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 번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소리 지르네. 내 쪽 소리.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 캡처 타임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체크. 그럼 각자 먹고 그 느낌을 표현해 주면 될까? 오케이 이거 살아남아야 돼. 우리 왜 계속 웃기려고 하지? 살아남아야 돼. 오케이. 가위가위보 안 되지? 나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고 표현하시면 돼. 맛있다고 했는데. 자 카메라 롤. 카메라 롤. 근데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아이고. 진짜로. 하나 둘 셋. 어 고급스러워. 아 연기해 주는 거 아니었어? 아 연기? 한 건데? 아. 먹어보십니다. 진짜 내 스타일이야? 진짜 웃음이 나오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귀엽다.
수학생 아닌가? 아니, 약간 나 학창시절에 많이 먹던 느낌인데? 네? 우유에 제티 진짜 조금 넣은 느낌. 아~ 그래서 선생님 몰래 제티 타 먹은 느낌. 자, 넥스트. 먹어보겠습니다. 먹습니다. 맛있,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뭔지 알 것 같아? 네? 뭐야? 달고나? 달고나 맛이에요 이게? 오케이, 달고나 라떼. 달고나 라떼. 샨디가 좋아하는데. 근데 달고나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다들 어렸을 때 뽑기 많이 해보셨어요? 나 진짜 아니 솔직히 오징어 게임 죄송합니다. 저 게임 언니 언제예요? 아 아니 먼저 아니야. 치소. 아니 근데 이거 보신 분들은 댓글 진짜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달고나 기계인데 혹시 분홍 색깔? 어? 그거 솜사탕 아니에요? 아니야. 나 알아요. 근데 그거 넣고 노래 뭐 띠리리리리리리 하면서 나오는데 그게 달고나가 색깔이 투명해. 어. 진짜요? 어, 나 그거 했었는데? 그치, 그치. 달고나 기계요? 그게 달고나? 응. 그리고 그거 알아요? 종이 뽑는 거? 100원 주고. 알지! 이런 것도.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치는 거. 알지. 그 뭐야? 3등? 근데 이런 것도 다 공통된 게 뭔지 알아? 골목에 있다? 그치. 맞아. 왜 대로변에 없을까? 이런 그러니까. 거는. 매연 때문에 그런가? 잠깐만. 하이. 난 진짜 아직도 기억나. 내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3개가 있었어. 미미 문구에서는 그런 뽑기 같은 거랑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팔았고 중간에서는 그 불량식품. 알지. 다 있고 그 아이스쿨 뭔지 알아? 아이스쿨 그 어른인가? 아미노쿨 아니야? 아, 아미노쿨. 아미노쿨. 아, 그것도 없고 그 쿨피스 얼려가지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잘라주시고. 맞아. 그리고 오른쪽 분식집은 떡볶이집. 알지. 그래서 피카츄. 근데, 어, 맞아. 그리고 그 이렇게 점심시간에 우리 못 나가니까 철창에서 돈 이렇게 주고 아주머니가 그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기억이 있어. 근데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화장실 떠오르면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먹었던 거, 막 불량식품 사 먹었던 거 기억이 안 나니까. 보통 학교가 되게 골목에 있지 않아? 그치. 골목에 있지. 되게 좁고. 그래서 혹시 대로변에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아파트 안에 있었어요. 아파트 안에? 학교가? 네. 그래서 이런 추억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뭔가 피카츄 돈가스 같은 것도 먹어보고 싶어.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말도 안 돼. 잠시만요, 저 피카츄 시윤이를 위해서 피카츄 하나. 언니, 그러면 피카츄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네. 피카츄! 아, 피카츄다! 됐다, 이걸로 만족할게요. 그러면 옮겨 가볼까요? 여기서 한번 네. 점프해서 가볼까요? 저 점프를 하자고요? 여러분 걸어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걸어.